TV조선 주최로 열린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대구 경북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전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영웅을 위한 마지막 도시락은 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재능 기부한 요리사 꿈나무들이 함께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조리복 차림의 학생들이 훈제 소고기를 가지런히 썰어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로부터 전수받은 조리법대로 인삼까지 얹어 풍미를 더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너무 속으로도 기쁘고. 완성된 도시락 1,000개는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경북 적십자사와 안동의료원 등 경북 거점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됩니다. 영주 한우와 풍기 인삼, 송이버섯 등 경북 특산물로 조리됐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들만 만들었습니다. 특히 풍기 인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요리 장인들이 각자 선택한 재료로 수도권 의료진 550여 명을 위한 미슐랭 스타 도시락을 선사했습니다. 이준 셰프는 닭과 문어로, 김성우 셰프는 직접 재배한 땅콩 호박으로 라따뚜이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 끼를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고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열린 2020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코로나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를 끝으로 사흘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